2시엔 뮤직 빰빰빰 봄맞이 특집 음악을 통해 주님께 찬미와 봉헌의 삶을 사는 카톨릭 성음악 아카데미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 민은홍 베로니카입니다. 저는 지금 성음악 아카데미에서 성악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평화방송하고는 참 많은 인연이 있는데 주일미사 때도 성가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 함께 성가를이라는 프로에서 계속해서 6년 동안 계속 함께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우리 선생님들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민은홍 베로니카 선생님의 목소리로 파니스 안젤리쿠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적이에요.
본인의 노래와 비교한다면. 아, 하늘 위에 계신 것 같은데. 민우농 베로니카 선생님께서 네. 파니스 안젤리쿠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는 좀 마지막에 인상적이었던 게 성어 그으시는 게 되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항상 그 성가 부를 때 또 느낌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다른 저희가 하는 제 서양 음악인 그 성악을 하는 거랑은 다르게 전래에 있는 곡이나 성가곡은 정말 주님께 오롯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봉헌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 저 이렇게 하고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항상 성어를 갖게 되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지금 이제 춘천교구에서 주로 네. 활동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본당에서 미사 때 노래를 네. 노래봉사하시고 이러시나요? 어떤... 지금 이제 가톨릭 음악인회 춘천교구 가톨릭 음악인회 회장을 맡고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춘천교구 중림동 주교자 성당에서 교중미사인 그 성가대에서 네, 지휘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노래도 그러면 하시나요? 네, 교중미사에서라도 조금의 목소리는 들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나오셔서 저희 솔리스트들만 해가지고 한 세 명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오르간으로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인데도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정말 하고자 하는 열정이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일이기 때문에요. 먼저 만약에 우울하거나 이런 뭐 상처가 있거나 하는 거를 같이 대화를 풀어가면서 다 네네. 풀어낸 상태에서 다 같이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정말 노래 노자도 모르시던 분들이요. 정말 좋은 성가까지도 다 부를 수 있으십니다.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어떤 나의 성취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재능을 다시 그대로,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좋은 그 배움의 장이 되는 것 같네요. 네.